지금은 그런 이름이 없지만 예전에는 부르기 민망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못난이, 돌쇠, 개똥이, 말똥이, 지똥이, 이렇게 똥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종의 어릴 때 이름도 개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런 천박한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귀한 이름을 지어주면 귀신이 탐내어 데려간다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내 강아지 밥 먹었어? 그렇게 하시면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아지입니까? 강아지 아니잖아요. 아들이죠.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라고 불렀을까요?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인 내가 강아지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강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마는 아들이 너무 좋아, 엄마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아주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떠나온 누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말의 뜻은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가 지렁이, 벌레, 구더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말하죠? 이삭의 아들인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 지렁이와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렁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아마 토이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띄워주는, 화면에 띄어나는데요. 여러분, 저게 바로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요, 막 작게는 한 3mm? 예. 그 다음에 호주 같은 데서는 4m 이르는 그런 지렁이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버러지와 같기 때문에, 지렁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자, 첫째로 어떻습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는 환영동물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죠. 예. 지렁이는 빛이 비치는 곳에 나아가면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렁이는 어디서 살아요? 그늘지고 습한 것을 좋아하죠.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와 섬김을 사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렁이는 빛을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죄 짓는 걸 좋아하죠. 그럼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그것은 그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 죄악의 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잠시 잠깐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해 가면서 왜 죄를 짓겠어요? 그 이유는 순간의 짜릿함, 순간의 즐거움,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질병 가운데 시달림을 당하죠. 그 죄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해요. 이 지렁이처럼,
예,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지렁이는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요, 사람이 발로 딱 밟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꿈틀거리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네.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죠. 왜?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형 때문에 도망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 그리고 얍복강 나루터에서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죠.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때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린 횟수도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기 시작하죠. 기도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죠. 헌신, 봉사, 섬김의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내 인생 가운데 태풍이 휘몰아치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예? 안 나오던 금요 기도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이기를 만나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뭐죠? 자,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지렁이는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체동물이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사람 팔톱도 없어요.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저 꿈틀꿈틀거리다가 밟혀 죽거나 잡혀 먹임을 당하는 게 지렁이에요. 이렇게 지렁이는 연약해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늘의 공중곳에 잡은 자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지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0억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막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네? 자, 왜 하나님이 버러지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꼭 버러지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벌레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누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이 잘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래방이 이렇게 잘 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강가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대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을 타지 않고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어요. 왜 수금을 타지 않고 버드나무 위에 걸어두었을까요? 이건 뭘 의미하죠? 수금을 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노래를 부를 분위기가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시편 137편 3절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도두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니,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는데, 수금을 타고 싶지도 않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조롱조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야, 듣자 하니, 뭐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불러봐. 우리를 위해서. 응?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있다며. 그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시온에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쁨조가 한번 되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 찬송 한번 해봐. 찬송 불러봐. 요즘 말로 말하면요, 딱 술상을 차려놓고, 야, 우리가 지금 술을 먹고 놀려고 하는데 좀 기분이 그렇다. 너 크리스찬이지? 이리 와봐. 찬송 하나 불러봐. 응? 좀 분위기 좀 살려봐.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할례받지 못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이런 취급을 당한다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하,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벌레 같구나. 이곳에 와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바벨론의 주민들과 또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런 벌레 같은 취급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들이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지 않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왔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대로 구원해 달라고 한번 해봐. 우리도 이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면 어김없이 꼭 누군가를 내 곁에 보내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해?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되잖아. 나 봐.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잖아. 너 예수 믿고 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시가 있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정죄할 때도 있다고요. 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주변의 이방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바벨론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니네. 예? 우리가 이게 정말 지렁이처럼 밟힘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꼭 버러지와 같았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부르셨느냐? 그것은요, 자신이 철저하게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43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옛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왜 이 찬양을 지은 아이작 와치는 벌레와 같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벌레이기 때문이 아니라 벌레와 같은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신이 벌레가 아니라 벌레 같은 내게 베풀어 주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을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합니까? 철저하게, 아, 나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 누가 봐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누구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깨닫고 살아갑니다. 누가 보면 18장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세리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가 했던 기도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기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버러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렁이와 같이 버러지와 같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신학교 복학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3주 동안을 기도원에서 보내면서 기도에 전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에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제가 혀가 풀어지면서 막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죠.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제 손에 지렁이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산속에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그 지렁이가 내 손에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 지렁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 아, 내가 지렁이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평상시 때는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고 이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때의 그 상황이 떠올라요.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지렁이와 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을 읽지는 못했지만, 15절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실 이제 다음 주일날 15절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버러지가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너는 버러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버러지다, 너는 지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지렁이야, 너는 버러지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볼 때는 지렁이처럼 보이지만, 약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 그 다음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저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결코 버러지가 아니다. 왜? 내가 너를 도우면 너희는 힘이 없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저 바벨론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올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결코 버러지가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네 자신은 지렁이와 같다고 말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너를 향해서 벌레 같다고 말하지만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렁이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렁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탄이 참소를 해도 우리는 버러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 나같이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함께 하실 수 없어. 반신반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이 사람 생각하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성경을 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이름 그대로 도둑놈 사기꾼 아닙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피난길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가 야곱의 집 하란에 가서 20년 이상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얍복강 나루터에도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내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가 즐겨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결코 버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추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지렁이가 아닙니다. 버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버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연약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이죠. 지렁이처럼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기의 순간을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이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야. 왜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버러지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벌레처럼 보이고 지렁이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에요. 지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라는 이 사실이 의심이 된다면 늘 야곱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그렇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 정말 버러지와 같습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평상시에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도 하고 주님 제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버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주님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으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렁이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